No more talking about it. 실패 맞자. The way it is, the way it is. It's no mystery. There's no getting around it. When you're here, when you're here, we got chemistry. We light up when we ignite. We are stars in a darkened sky. 예, 안녕하세요. 조셰프 라이크푸드 조성진 셰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파스타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 가지 요리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크림 베이스의 파스타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림 베이스의 파스타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요리를 시작하게 됐고요. 버섯 종류의 크림 파스타를 또 신청해주신 구독자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해주신 요리를 제가 또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오늘 할 요리의 이름은 조금 깁니다. 버섯 퓨레 크림 소스 고르곤졸라 마팔디네 파스타 앤 크루아상 시작합니다. When you leave, don't forget to remember, don't forget to remember me. When you leave, don't forget to remember, don't forget to remember me. Remember me. 예, 요리 시작 전에 바로 재료 소개부터 먼저 해야겠죠?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버섯을 세 가지 종류를 넣었는데 퓨레를 만들 때는 양송이로 만들 때가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양송이의 향이 굉장히 좀 좋다고 해야 되나? 예, 양송이의 향이 좀 더 있고요. 양송이를 못 구하시면 표고버섯, 표고버섯이나 양송이 계열로 퓨레 소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파스타 만들 때 안에 들어갈 재료로 느타리 버섯 있고요. 새송이 버섯 있고 오늘은 양송이 버섯으로 퓨레를 만들고 파스타에는 느타리 버섯하고 새송이 버섯이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게 우리가 크루아상 빵을 같이 빠네 파스타처럼 찍어 먹는 소스로 빠네 파스타처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크루아상 준비했고요. 그 견과류가 위에 살짝 뿌려질 거예요. 이 느끼한 크림 파스타에 상큼한 크랜베리가 씹히는 거 그리고 견과류가 같이 잘 어울리는 거 뭐 최고죠. 그리고 고르곤졸라 치즈 꼬리꼬리한 향 나는 고르곤졸라 치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야채류는 양파 하나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오늘 생크림 준비했고 마팔디네 면. 예, 마팔디네 면은 마팔디네 면이라고 해서 굉장히 꼬불꼬불한 끝부분만 꼬불꼬불하고 굉장히 넓적한 면이 있거든요. 예, 식감이 굉장히 독특해서 되게 재밌는 느낌을 낼 겁니다. 그리고 버터 준비했고 오늘의 재료는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믹서기 퓨레 소스를 위해서 버섯을 굉장히 갈아줄 거기 때문에 믹서기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은 오늘의 요리는 굉장히 스페셜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재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죠? 웬만하면 집에 다 갖춰놓은 재료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요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굉장히 쉽습니다. I can get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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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 예, 그러면은 버섯 퓨레를 먼저 만들 건데 버섯 퓨레를 만들기 위해 양파를 하나 딱 써주도록 할게요. 양파는 반개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반개를 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볶아서 쓸 거예요. 반개를 파인샵으로 해주시고 얘를 프라이팬으로 먼저 담아 놓을게요. 다음으로 그 양송이 버섯 반개 쓰도록 할게요. 그 꼬다리를 해주시고 얘도 뭐 칼로 잘라도 되고 그냥 손으로 뜯어도 되고 그냥 볶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새송이 버섯 하나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양송이 버섯 10개, 새송이 버섯 1개를 잘라줬습니다. 그럼 바로 볶아주도록 하죠. 그럼 양파를 먼저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에 올리브유를 살짝만 이따가 버터를 또 넣을 거기 때문에 불을 켜주시고 양파가 살살 갈변할 수 있을 정도
부드럽게 녹는 느낌이 나게 양파를 볶아주세요. 그래서 양파가 부드럽고 매운 향이 날아가고 약간 단향이 올라올 때 이렇게 버섯을 넣어줍니다. 버터를 한 큰술 넣어줄게요. 버섯 퓨레를 만들 때 그냥 생버섯을 넣어서 갈아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약간 버섯에 풋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구워준 다음에 만들면은 더 맛있는 버섯 퓨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버터와 양파를 이렇게 볶다 보면은 굉장히 버섯이 부드러워지는 그 느낌에 생크림을 넣어줘야 돼요. 생크림을 150ml를 넣어주겠습니다. 150ml. 이렇게 크림 소스가 쫄아드는 찐득찐득해지는 파스타 소스가 됐을 것 같은 그 느낌에 불을 꺼주세요. 불을 꺼주고 이렇게 졸여놨던 크림 소스를 믹서기에 흘리지 말고 아이씨 달리네 달리네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갈아주시면 됩니다. 만들었던 버섯 퓨레를 넣어줘야죠. 약간 아기들 먹는 미음같이 찐득찐득하니 예, 버섯 퓨레의 향이 굉장히 지금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버섯 퓨레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파스타를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좀 빼놓고 다음은 이제 파스타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손질해 주도록 할게요. 파스타에 들어가는 양파도 찹으로 할 거기 때문에 파인 찹으로 잘라 주도록 할게요. 약간 씹히는 감이 있게 반에 반 개만 쓰면 되는데 두 개 할 거라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으로 살짝 빼놓고 들어갈 버섯 양송이 두 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로 새송이 버섯 반에 반 개 하나 더 쓸 거라. 그리고 느타리 버섯. 사실 파스타에 저는 느타리 버섯 넣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버섯이 있으니까 파스타 하나 만들 때 양이 이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버섯을 넣어주면 굉장히 더 풍성하고 맛이 있겠죠. 파스타를 삶기 위해 물을 좀 끓여주면서 오늘 사용할 면은 이 마팔디네라는 면을 사용할 텐데 이 마팔디네 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흔치 않은 면이라서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꼬불꼬불한 끝부분이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가운데는 이렇게 평평해서 이렇게 넓적한 면이거든요. 파스타의 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소스의 양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겉이 이렇게 꼬불꼬불하다 보니까 더 약간 감싸면서 소스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마팔디네 면을 저는 사용할 때 소스를 굉장히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파스타를 할 때는 좀 넓은 파스타를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부분이 꼬불꼬불해서 굉장히 들어오는 식감도 굉장히 좀 좋아요. 예, 면을 먼저 삶기 위해 한 150g씩 삶으면 됩니다. 저는 지금 2인분을 삶기 위해서 지금 한 300g 정도를 넣었어요. 그리고 면수에 소금 짭짜리하게 올리브오일 살짝 하고 쑥쑥 눌러갖고 굽고 이 면이 그 봉투에서 한 8분 정도 삶으라고 했으니까 한 저는 7분, 6분 정도 삶으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옆에서 조리를 또 할 거라서 그러면 옆에서 이제 면이 삶아지는 동안에 조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불 먼저 켜주시고 양파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양파가 적시듯이만 살짝 그냥 맨팬에 볶지 않겠다라는 느낌 정도로만 넣어주세요. 아까 퓨레 만들 때랑 똑같은 과정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면이 삶아지고 있는 한 6분, 7분 안에 다 끝내는 과정이에요. 파스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양파가 매운 향이 날아가고 약간 단향이 올라올 때쯤에 버섯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버섯에 소금 간. 이 소금 간은 파스타에 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버섯에 간이 배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후추. 그리고 옆에서 버터를 한 수저 정도. 이 정도 넣어줄게요. 버터를 녹이면서 버섯도 풋내를 날려준다는 느낌으로 구워주시면 됩니다. 예, 버섯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으면 옆에서 면수를 제가 100ml를 갖고 왔거든요. 면수 100ml 넣어주시고요. 예, 크림 250ml. 그 여기서 고르곤졸라 치즈를 좀 넣어줘야 돼요. 밥수저로 한 수저 딱 잘라서 밥수저 한 수저의 양에 고르곤졸라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고르곤졸라를 올려주면서 살짝 녹여주세요. 지금 옆에서 면이 다 익었기 때문에 면을 150g만 넣어줄게요. 크림소스를 졸여주듯이 넣어주시고 아까 만들어놓은 버섯 퓨레 하나 둘 세 큰술 가득 또 섞어줍니다. 여기에 설탕간 2핀치 정도 2꼬짐 그리고 소금 간 살짝 버섯에도 간을 했고 고르곤졸라도 짜고 그러면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가 저희가 원하는 크림 소스가 나오면은 끝난 거예요. 살짝 싱거워서 소금을 살짝만 해주시고 한번 더 섞어주시고 여기 이제 그라노 파다노가 있으시면 그라노 파다노 넣으시면 됩니다. 예, 파스타 끝났어요. 플레이팅 한번 해보시죠. 아까 오븐에 구워놨던 빵을 살짝 뒤에 야채를 중간에 숨겨줄게요. 루꼴라 야채를 했거든요. 루꼴라 야채가 치즈하고 굉장히 잘 맞는 게 있어서 호두, 호두 그리고 같이 먹을 수 있는 크랜베리 달콤한 느낌을 내주겠죠. 믿을 수 없겠지만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Yeah.